안녕하세요. 2학년 윤서준입니다. 저는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. 설명 가능한 AI가 많이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. 설명 가능한 AI는 인간 사용자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결과 출력을 이해하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및 방법입니다. 이제 설명 가능한 AI는 그 모델의 예상되는 영향 및 잠재적인 편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. 이는 AI 기반 의사 모델 결정에서 정확성, 공정성, 투명성 및 결과를 특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설명 가능한 AI는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이는 먼저 이제 그러면은 XAI의 이제 작동 방식 있는데요. 이세개 알고리즘은 먼저 선형외기 결정 트리 SHP가 있습니다. 먼저 선형외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선형외기는 주어진 입력 변수들 중에서 최적의 회귀 개수를 찾아내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 또 실제 데이터와 예측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모델의 주요 아이디어는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. 다음은 결정 트리입니다. 결정 트리는 기계 학습에서 사용되는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알고리즘인데요. 이 모델은 이 모델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다음은 SHP인데요. 이 모델은 각 특징이 그 영향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. SHP는 게임 이론에서 파생된 셰플리 값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데요. 이 모델은 그 특징의 기여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생성합니다. 이 모델의 주요 아이디어는 특징들이 합해져 최종적인 예측을 생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이 모델을 사용하면은 그 모델의 해석력을 이제 좀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